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한 시민인 윤택신님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을 총평합니다. 점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법원과 정당이 보조한 국가 범죄임이 분명해졌습니다. 4.15 총선에 대한 시민 윤택신님의 총평입니다. 양산을 재검표 현장에서는 20년 경력의 프린터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그분이 재검표에 참가한 소회와 현장 참관기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제법 길고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참관기 가운데서 핵심적인 주장을 보기 위해서 서문과 결론 그리고 본문의 시작 부분을 한번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전문가의 잠정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양산을 재검표장의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관은 한 통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15 총선은 정부 차원의 조작임을 저는 단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20년 경력의 프린터 전문가들의 잠정 결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천 연수월 그런 재검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40년 경력의 그런 인쇄 전문가들로부터 큰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20년 경력의 프린터 전문가는 바로 지난 4.15 총선은 정부 차원의 조작이고 재검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관은 한 통속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관점에서 지금 일어난 것을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참관인들을 모실 필요가 있는 것은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년 경력의 프린터 전문가가 올린 그런 제목이 법치상실한 4.15 선거 재검표 현장을 다녀오다 이런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2021년도 8월 23일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20년도 4.15 총선 부정선거 여부 확인을 위한 재검표가 진행됐습니다. 프린트 개발 경험자로서 원고적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프린트 개발 20년 경험에 따른 노하우는 대법관의 30년에 40년 법조인 경험에 의해서 깐그리 무시당하는 재검표 현장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법관이 전혀 전문가 이야기를 수용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됩니다. 문제의 부정 증거를 명백한 표를 확보해서 대법관에게 제출하면 대부분 무시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기술적 설명을 보충했지만 대법관은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투표지 및 전자개표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 기술들이 주장인데도 왜 무시하는 것일까요? 엔지니어들은 앞으로 제품 개발하더라도 법원에 달려가서 제대로 된 기술이 무엇인지 자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는 법조인들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업무 시스템을 자랑하는 곳에서 이를 제대로 배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프린트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앱슨 라벨 프린터 TM-C 3400 모델은 2016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속 모델을 개발한다고 해서 그 제품을 입수해서 검토한 바가 있고 기술적 특성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경력의 프린터 전문가가 내리는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일단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관이 한 통속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정말 심각한 대한민국의 뭐뭐나 다름없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조작이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더 반복하겠습니다. 20년 경력의 프린터 전문가가 양산을의 재검표에 참여한 다음에 내린 결론입니다. 4.15 부정선거는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조작이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의 첫 부분에 있는 앱손 프린터에 대한 이해란 부분을 우리가 그냥 소개받는 것만을 하더라도 이번에 4.15 총선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됐다는 것을 우리가 단박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0년 경력의 프린터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용하고 있는 앱손 프린터 TM-C3400 모델에 관하여 첫째, 용지 공급량 증가 목적으로 제품 후단에 큰 롤 용지를 별도로 장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 용지가 비틀짐 방지 기능의 페이퍼 가이드는 좌우 대칭의 견고한 작동 구조로 되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납품된 프린트는 그 가이드를 투표 용지 구격표 그러니까 100mm에 맞도록 고정되어 있어 절대로 틀어짐이 없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구조적으로 앱손 잉크젯 프린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좌우 여백이 일정한 투표지가 프린터에 출력되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산 을에서 발견됐던 완벽하게 왼쪽은 그냥 여백이 없고 오른쪽은 여백이 두툼한 그런 좌우 여백이 다른 그런 투표지 같은 경우는 100% 인쇄된 사전투표지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도 남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잉크색은 삼원색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투표용 제곱미터당 100g 그러니까 투표인이 사전투표소를 찾아가서 잉크젯 프린트에 출력된 투표용지를 받아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접은 다음에 집어넣더라도 출력 후에 책상에 놓으면 마치 불에 구운 오징어처럼 휨 상태가 큽니다. 이야기죠. 제 해설은 롤 용지의 특성상 절대로 빳빳한 신큰 다발 같은 투표지는 출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접은 흔적이 없고 대부분이 빳빳한 신큰 다발 같았다는 이야기는 4.15 총선 이후에 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거의 전부가 가짜 투표지란 겁니다. 사전 투표지는 100% 가짜 투표지란 겁니다. 접은 흔적이 없고 대부분 신권과 같이 빳빳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런 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100g 모조지를 가지고 롤 용지에서 투표 용지를 받으면 책상에 놓으면 불에 구운 오징어처럼 쉼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음에 20년 경력의 프린터 전문가들의 관찰 결과입니다. 출력물을 건드리지 않고 박스에 쌓이게 놔두니 쉼 상태로 쌓이게 되고 차곡차곡 쌓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뭔고 하니까 종이가 휘는 상태가 많은 투표지가 쌓이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휜 상태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 따라서 계속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선거할 때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었을 경우 접히지 않고 쌓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뒤죽박죽 접히진 상태로 쌓이게 됩니다. 저의 해설은 투표함에서 나온 빳빳한 신근 다발은 모두 다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법관인 조재현은 거대한 불법을 저지른 선거관리위원회의 범죄를 은폐하는 시도를 도와주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는 반드시 사법단죄의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줬고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것은 바로 원고 측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받기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법관으로서 공정한 선거,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될 법관이 원고 측이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은 그것은 대법관이 아니라 대법관 하랩이라도 다 그냥 날려버려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조재현 알아야 됩니다. 사전투표지에서만 전국에 수백만 장, 최소한 300만 장 이상의 가짜 투표지가 만들어 투입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수로 조재현이 다 은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투입된 가짜 투표지가 바로 8월 30일 날 관찰한 건 아닙니다. 그 가짜 투표지를 다시 또 은폐하기 위해서 또 새로 가짜를 투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새로 가짜를 만드는 과정에서 두꺼운 종이를 사용한 겁니다. 100g 모조지를 써야 되는데 150g 모조지나 170g 모조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오징어 구워놓은 것처럼 쉬는 상태는 전혀 없고 빳빳한 신근 다발처럼 육안으로 볼 때만 하더라도 두껍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조재현 씨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숨길 수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재현 대법관이 나서는 것은 그는 죽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범죄 행각을 숨겨줘야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강한 인센티브 동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바로 자리에 대한 욕심일 것으로 봅니다.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한 자리 하고 싶기 때문에 이인자 법원 행정처장을 해먹었기 때문에 다음 자리를 노리고 그가 무리수를 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의 자식들이 아버지 300만 표 이상 정도의 사전투표지가 조작되었다고 공박사가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알면은 그런 사심 때문에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절대 감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방송을 혹시 대법관들이 들으시게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 결론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을 조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덮을 수가 없다. 몇 표 정도 했으면 봐줄 수 있는데 수만, 수십만, 수백만 표를 그냥 조작을 했기 때문에 덮을 수 없고 특히 4월 15일 총선이 끝난 이후에 완전히 표를 가리려 해가지고 법원 제출용으로 새로 만든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숨길 수가 없다. 조재현 대법관이 사심이 눈을 가려서 자신이 처한 그런 위험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그야말로 끝입니다. 끝. 덮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체를 다 갈아버린데 어떻게 덮겠습니까? 금세 드러난 겁니다. 이제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두꺼운 종이를 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손오공이 무슨 뭐 수리수리 마술해가지고 그냥 100g 바꿀 겁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끝난 겁니다. 이 막차를 조재현 씨가 타면 안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특수상고에서 사법고시를 올랐으니까 얼마나 본인이 야심도 있고 입지전적 인물이 있겠습니까? 욕심이 가하면 죽는 거죠. 욕심이 가하면.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죽어요. 잘못하면. 당신 죽어요. 골로 갑니다. 본인은 바빠서 이 방송을 보지 않겠지만 가족들이 보면은 이걸 한번 보라고 그렇게 하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암이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절제해가지고 버리면 되지만 온 전신에 퍼져 있으면 그 암을 어떻게 고칩니까? 암 환자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 해놓은 거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부정선거인 거 암이 전이가 되고 온 전신에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그 범죄 행각에 제대로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관여해가지고 막판을 그냥 완전히 그냥 비참하게 만들 필요가 있냐.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